이번에는 훈훈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. 10년 넘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힘든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을 보내온 사람이 있습니다. 주민들은 얼굴 없는 천사로 부르는데 올해 코로나19 사태에도 어김없이 쌀 300포대가 배달됐습니다. 유민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이른 아침 서울 성북구 한 주민센터. 쌀 포대를 가득 실은 화물차가 천천히 들어옵니다.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11년째 쌀 300포를 보낸 겁니다. 이번에도 어려운 이웃이 든든하게 명절을 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는 짤막한 전화가 전부였습니다. 매년 쌀을 받으면서 후원자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저희도 그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. 차곡차곡 주민센터 앞에 쌓인 쌀 포대들. 2011년부터 총 3,300포, 무게만 66톤에 금액으로 따지면 2억 원 가량입니다. 작은 손수레에 쌀을 싣고 가는 주민들은 10년 넘도록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. 이름 없는 사람이 이거 해마다 주거든. 그래서 아주 고맙죠. 혼자 사니까는 오래 먹어요. 매년 보내온 쌀을 주민 100여 명이 함께 나르는 광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. 코로나 때문에 지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저희 지역에다가 이렇게 행복을 배달해주는 그런 전도사 역을 해주셔서 저희 성북구는 항상 매년 이맘때쯤이면 저희 지역에 큰 축제 행사로 이렇게 치러지고 있고. 힘든 이웃을 챙기는 따스한 선행은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. TBS 유민호입니다.